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유기호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유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토요일, 휴일인데요. 토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토요일이라고 하면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좀 가볍죠. 그리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디 볼 일이 있는데요.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 유튜브 동영상이 구글 소유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의 구독자 수라는 게 이제 회원 수나 마찬가지인데 구독자 수가 3,000명이에요. 3,000명이 넘었는데 그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 되고 그리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고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입 참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참석한 사진들을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만 있고요. 20대 젊은 사람들만 있고 무슨 게임 방송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연사로 초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약을 했으니까 오늘 다녀올 생각입니다. 제가 여건이 허락되면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글 한국지사가 저기 강남의 선정능역 그 근처에 있나봐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갔다 올 예정입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43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재주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고요. 어렵게 살다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외아들의 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모님 재산이 상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결혼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공부도 제법 했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특별한 직업도 없고 본인 재산도 없이 부모님 재산을 탕진 중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갔고 남편은 보험일, 부동산 일은 하는데 돈은 들쑥날쑥 현재 집도 경매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도 어렵게 살았는데 결국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남편이 이제 부모님 재산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공부도 학력도 좋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도 없고 부모님 재산만 까먹는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그 재산도 한 푼도 없고 집은 경매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9살, 7살이고요. 늘 불안한 생활고에 남편과 성격도 너무 안 맞아서 스트레스만 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혼할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그 돈을 많이 벌어야죠. 애들이 많이 어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본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신 분의 15년지기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의지가 약하고 본인 일도 걱정이 많은데 거기다 남일 걱정만 또 하고 산다고 합니다. 몇 차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에야 용기를 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편과 좀 사이가 좋아지면서 잘 살 수 있는지 또 본인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40 넘은 분이요. 여자분이 그 전에 어떤 특별한 전공도 없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대 43살 된 아주머니인데 그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특별히 뭐할게 없잖아요. 할 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무슨 잘 나가던 사람들도 그 경력이 차단되잖아요. 아이 낳고 이제 집에서 좀 쉬면 그러면은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노동밖에 없죠. 뭐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 자격증 같은 것도 따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부동산 자격증이 따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따봤자 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묘년 무인월 을유일 신사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매우 강하면서 인성운인 수기운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주가 여자 사주치고는 비교적 균형된 사주라고 볼수 있지만 인성운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고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인성운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수기운이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날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모든 것을 본인이 헤쳐나가는 그런 독립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인성 사주는요, 어떤 점이 불리하냐면 특히 어릴 때 불리해요.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젊었을 때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 시절 뭐 이럴 때 주위 사람들이 좋아서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격려도 받고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도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성운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릴수록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인성운이 약하다는 것은 큰 약점이죠. 그리고 이분이 9살서부터 18살까지 기묘대운인데 지지가 묘유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청소년 시절이 별로 안 좋았다고 볼수 있죠.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목기운이 있으면 목기운하고 화기운은 그 학문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대운이 잘 흐르고 구성이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9살서부터 18살. 그러니까 공부를 한창 할 시기에 이 묘유충으로 가장 안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기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의 소개글을 보면 핵심 포인트가 남자운이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아이는 이제 2명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생활고로 너무 힘들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주를 보면은 잘 보세요. 비견겁재인가 강한 사람들이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제가 한 30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딱 봐갖고요. 비견겁재가 강하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의 배우자 관계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배우자 관계가 어떤가. 혹시 노처녀 노총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 사주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것이 관이잖아요. 여기 편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을묘일주에서 유금이 앉아있는 자리를 배우자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천간은 을신충으로 깨지고요. 지지는 인유원진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운이 다 깨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배우자운이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여지없이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견겁재는 강한 데다가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자분이 지금 43살인데 아이가 9살, 7살이니까 이 29살 신사대운에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사대운을 보면 천간이 을신충으로 또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운이 들어와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결혼 적령기를 봤을 때 보통 19살서부터 28살, 이때도 결혼을 많이 하고 29살서부터 38살에도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29살 신사대운이 을신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결혼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사주가 안 좋잖아요. 배우자 운이. 그럼 배우자 운안 좋은 사람들 보고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건이두 가지잖아요. 경진대운에 결혼을 하느냐, 신사대운에 결혼을 하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배우자 운이 안 좋으니까 서른 넘어서 결혼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29세 신사대운에 결혼을 하는 것을 추천해야 하는 게 낫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29살 신사대운이 을신충이 되면서 배우자궁이 깨지고, 그리고 지금 사주 원국이 을신충인데 대운에서 신금이 또 들어오면 쌍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강도가 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결혼을 하는 경우에 19살서부터 28살까지 경진대운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봐야죠. 물론 이혼할 가능성은 높아요. 어느 때 하든지. 하지만 양자택일을 하자면 그래도 대운이 조금이라도 좋은 19살서부터 28살, 이때에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9살 이모대운, 49살 개미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지금 60대운이라고 할수 있는 갑신대운하고요. 70대운이라고 할수 있는 을류대운이 안 좋습니다. 이 갑신대운 같은 경우는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삼형살이 형성이 돼요. 천간도 겁쟁이 갑목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못 기우는 기신입니다. 그러니까 60대운은 이분 대단히 안 좋다고 봐야 돼요. 70대운에 해당하는 을류대운은 일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분은 60대, 70대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59세 갑신대운이 되기 전에 인생에 대한 기반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 속해 있는 이모대운이나 그리고 49세부터 해당이 되는 개미대운이 나쁜 운이 아니죠. 이분의 전체 인생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대운이 그나마 괜찮은 게 이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50대에 해당하는 이 대운이 가장 낫다고 봐야죠. 이분의 인생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모대운이하고 개미대운이 뭐 좋은 대운이냐 나쁜 대운이냐 객관적으로 뭐 이게 용신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은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이 운의 흐름으로 보나 이때가 가장 낫다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든지 인생의 기반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60대, 70대는 대단히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60대에 건강이 망가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이러면 본인이라도 어떻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역마살이 강하잖아요. 역마살도 강하고 도화살도 강한데 이런 사주가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화가 들어올 때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자수가 들어올 때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남들은 하나도 없는 삼형살이 이분은 12년에 두 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삼형살이라는 것은 제가 가장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들은 하나도 없는 삼형살이 이분은 12년 동안 두 번이나 들어와요. 어쨌든 이걸 봤을 때 도화살하고 역마살이 강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비경겁제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볼수 있고요. 공부를 해, 목기운이 강하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가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거는 본인이 자신이 있을 때 공부를 하고 싶고 이 공부 쪽으로 무슨 자격증을 따고 이러는 것이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자영업 같은 거 괜찮다고 볼수 있죠. 도화살도 강하니까 무슨 뭐 맥주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